문제, 유닛이 문제고, 여기는 기 때문에, 기 때문에, 어제티 verb 기 때문에, because of, 그죠? 그래서, 오늘, 피디아 씨가 오늘 바쁘기 때문에 수업에 못 와요.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일이 있어요 하면 일이? 일이 있기 때문에 못 와요. And, 넘버 투는 아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강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얼 라이프는 없어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던데요. 던데요 하면 이거는 그 과거 회상, recollection, past recollection, 과거 회상. 옛날에 제가, 해보니까,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던데요. 그래서 옛날에, 경험한 다음에, after experience, 경험한 다음에, 뭐, 느낌, feeling, or opinion, 의견, 할 때, 던데요, 라고 해요. 사람이 많던데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할로윈 이벤트가 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유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서 할로윈 이벤트를 해요? 산웨이 피라미드. 아, 선웨이 피라밋. 아, 뭐,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에서. 맞아요. 아, 네. 놀이공원 아니면 뭐 쇼핑몰, 쇼핑몰에서도 뭐 이벤트가 있겠죠. 쇼핑몰에서 이벤트가 있어요. 또 사람이 많던데요. 뭐 복잡하던데요. 어때던데요. 할로윈이 정확하게 언제예요? 할로윈이? 10월? 1월 31일. 10월 31일? 31일? 10월 마지막 1일. 날이에요? 네, 마지막 날. 그럼 내일이에요? 네. 아, 내일. 할로윈. 뭐냐, 할로윈. 로이는 할로윈. 아, 그러네요. 10월, 항상 10월 마지막 날이네, 마지막 날. 내일이네요. 오케이. 또 할로윈. 사람이 많던데요. 던데요. 오늘은 리스닝 텍스트북 109페이지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투안 씨가 AS 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투안 씨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상담원이라고요. 상담원. 그리고 이분은 고객, 커스터머, 고객, 고객, 그리고 상담원. 한국에서는 그 상담원에 전화를 하면 항상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상담을 하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뭐 가족이나 뭐,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조심히 말씀하세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데, 가끔 상담원한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왜 그래? 하고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욕. 욕하면 뭐 슬랜 뭐 배드월드 욕을 해요. 나쁜 XX 하면 욕을 해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지? 지금 상담은, 지금 하는 상담은 녹음을 합니다. 레코딩. 이제부터 지금 하는 상담을 레코딩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을 하는 이 컨설턴트, 상담원은 누군가의 패밀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말하세요. 그냥 막, 상담원이니까 막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레코딩도 하고 이분들은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조심히 말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잠시 후에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삐 하면 연결되죠. 연결됐는데 대화를 들으면서 상담원이 말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십시오. 상담원이 말한 order 순서대로 right number 번호를 쓰십시오. 넘버 원은 여기 있어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넘버 원이고. And number 2, 3, 4, 5, 6 번호를 써보세요. 아, 라디아 읽어볼까요? 1번. 1번.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바른 시간입니다. 내일 2 o'clock, 2시가 제일 best, 빠른 시간입니다. 더 빠른 시간은 없어요. 내일 2시가 제일 빨라요.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Should I send engineer? 서비스 기사, engineer를 보내드릴까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Would you check your computer plug? And Rachel, 4번.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s mean? Should I tell you contact number? 뭐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하고 갔죠. Contact number. 번호인데 can contact, 연락 가능한. Possible contact, can contact. 그래서 이거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your phone number 하고 same 같아요.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long time 그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press 눌러 보시겠습니까? And 크리스탈 6번.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 보시겠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yourself 직접 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듣고 한번 번호를 체크를 해보세요. 네, 리스닝. 6과 듣고 말하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팩스는 1번, 가전제품 휴대전화는 2번, 기타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상담원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DBP40이고 작년 10월에 구입했어요. 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구 서초동 행복 아파트 904동 1205호예요.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010-8765-1767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초동 지역은 내일 2시쯤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서비스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서초동에서 제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강남역에 있습니다. 아,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강남역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What should I do? 아,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안 켜요. 응? 안 켜요. 컴퓨터가 안 켜줘요. 켜져요. 안 켜줘. 켜져요. 켜지다 하면 to be turn on인데 안 켜져요. 이게 켜다 하면 내가 to turn on. 켜다 and 뭐 끄다 있죠? turn off 끄다. 켜요, 꺼요. 근데 켜지다 하면 이게 to be예요. passive form이에요. to be 켜지다 켜져요. 꺼지다 꺼져요. 이게 아어지다 하면 change 뭐 change 있죠? become change 켜지다 to be. 그런데 컴퓨터가 안 켜져요. 켜져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앞부분을 들어보면 휴대전화는 그러면 안녕하세요. 6과 듣고 말하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라전자 서비스입니다. 이건 신라 일렉트로닉스인데 이거는 뭐 회사 컴퍼니 이름이에요. 뭐 신라전자, 삼성전자, 뭐 전자 서비스입니다. 컴퓨터 팩스는 1번, 가전제품 휴대전화는 2번, 기타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여기 휴대 컴퓨터 팩스는 1번, 넘버 원. 가전제품 홈 어라이언스 앤 휴대전화는 2번, 기타는 3번을 눌러주십시오. Press button number 3. 기타는 뭐예요? Others? etc라 하죠? ETC, ETC. etc. Others, 기타. 그래서 이 사람이 3번을 클릭했어요. 띡 누르면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하고 커넥 연결이 됐어요.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친절하게, kindly. 친절하게, 모시다 하면 I will support, Assist. assist, support, I will support kindly.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은 누구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상담원 김미경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모델명과 구입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델명 구입 시기, 모델 이름, 모델명 구입 시기, purchase time, 언제 샀어요? DBP40이고 작년 10월에 구입했어요. 작년 10월. 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넘버 원은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플러그를 꽂았어요. 넘버 투는 뭐예요? 뭐지? 넘버 투 파워 버튼을 버튼을 좀좀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누르실 했으니까 것이겠습니까?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좀 짜증이 났어요, 지금. 오랫동안 많이 눌러서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해봤어요. 10 times, 10번쯤 해봤어요. 3번은? 세 번째. 서비스 기사를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릴까요? 서비스 기사, 엔지니어를 보내드릴까요?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I hope that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번은 연락 가능한 연락하는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소를 강남구 서초동 행복아파트 904동 1205호예요.
강남구 행복 아 무슨 서초동 행복 아파트 행복 아파트 행복 아파트먼트 행복 아파트 904동 그 서초동 행복 아파트 904동 1205호예요. 1205호 1205호. 오예요. 행복 아파트 904동 이거는 빌딩 넘버예요. 빌딩 넘버. 그 아파트 904동이 있나? 아파트 보면 이제 아파트에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가 904동이고 1205호. 이거는 유닛 넘버예요. 집 넘버예요. 유닛 넘버. 유닛 넘버는 1205호. 빌딩 넘버는 904동. 빌딩 넘버가 뭐 904동, 뭐 803동 뭐 동이 있어요. 아파트. 이 집은 몇 층에 있어요? 집 2층? 아마 12층에 있는 것 같아요. 12층. 12층 유닛 넘버. 연락 가능한 번호도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연락 가능한 번호도 알려주시겠습니까? 010에 010 8765에 1767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초동 지역은 내일 도시 아이고. 그래서 5번은?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간 죄송한데요. 2시가 제일 빠른 시간.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엔 6번은 혹시 혹시 집에서 서비스센터 가까운 가까운 서비스 서비스센터에 센터가 직접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겠습니까? 쯤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Today, 오늘. 죄송하지만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이 컴퓨터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일했. 일을 해야 해요. 해야 일을 해야 하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I have to work to do.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집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직접? 서비스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어디? 서초동에서 제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역. 아,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강남역까지? 어떻게 아이고, 하지? 이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강남역까지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해요. What should I do? 네, 그래서 번호는 다 맞네요. 6번까지 있고 수환 씨 컴퓨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가 안안 켜져요. 안 켜져요. 상담원은 수환 씨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했어요? 플러그를 벗고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오랫동안 누르보라고 했어요. 플러그를 뭐 꽂으라고 했어요.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보라고 했어요. 플러그를 꽂고 이것도 좋아요. 꽂고 파워 버튼을 롱타임 오랫동안 눌러보라고 했어요. 간접화법으로 하면 라고 했어요. 그죠? Please. 상담원은 서비스 기사를 투아지 집에 보내려고 상담원을 투아지 집에 보내고 싶어요. 보내려고 무엇을 물어봤어요? 주소와 전화번호 물어봤어요. 주소와 전화번호. 그렇죠?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락 가능한 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투아 씨는 왜 오늘 컴퓨터를 고쳐야 해요? 일해야 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일을 해야 꼭 하기 필요해요. 때문에 꼭 필요해요. 굿. 그리고 뭐 내일 아침까지 됐네요.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될뭐 서류가 세이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A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센터에 직접 직접 물어보고 잡으라고 가요. 잡으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직접 센터에 직접 직접 물어 오셔야 가세요. 돼요.
직접 직접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센터에 직접 가야 돼요. 투엘 씨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레이첼, 투엘 씨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투엘 씨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쓴? 어떻게 직접 가요? 직접 직접 이게 서비스 어떻게 할것 같아요? 할 직접 거할 거에 갈것갈거 같아요. 같아요. 갈거 같아요. 직접 서비스센터에 갈것 같아요. 크리스탈 씨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도 직접 서비스 센터에 갈것 같아요. 직접 갈것 같아요. 서초동 강남역 멀지는 않아요. 가까워요. 서초동하고 강남역은 지하철 only one station 안녕 two station이에요. two station 지하철 서초역 있고 교대역 다음에 강남역이니까 only two station만 가면 돼요. 그래서 직접 갈것 같아요. And 여기는 fill the blank 한번 해보죠. 6과 듣고 말하기.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10번쯤 해봤어요. 몇 번쯤 해봤어요. 크리스탈 상담원 라디아 투안 해볼까요?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안 켜져요. 컴퓨터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그럼 파워 버튼을 좀 오랫동안 누르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열 번쯤 해봤어요. 그것도 10 times 10번쯤 해봤어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파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어요. 플러그 인앤 눌러보시겠습니까? 앤 마를 볼게요. 마. 여기는 써머리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고 이거는 지금 한번 써보세요. 쓰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Please write. 사진 찍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뭘 벌써 보냈어요? 수환 씨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고장나서 전 에이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은 투안 씨에게 확인해 보고 했어요. 좀 이상하네. 확인해 보고 했어요. 상담원, 확인해 보세요. 하면 상담원이 뭐라고 했어요? 해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여기 라가 빠졌네.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안 씨는 라이크 때 그렇게 했지만 컴퓨터는 계속 켜지지 않았어요. 투안 씨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해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오늘 안 된다고 하면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컴퓨터를 들고 했어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컴퓨터를 네, 들고. 들고 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상담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담원한테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컴퓨터를 상담원이 들고 가보세요. 가세요. 컴퓨터를 가세요? 아니, 컴퓨터 서비스에 센터에 들고 써요. 들고 컴퓨터를 들고 홀드 들고 가라고 가세요. 가세요. 상담원은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컴퓨터를 들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컴퓨터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캔 서비스 아니면 서비스고 컴퓨터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크리스탈. 여기 보면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 아니고 눌러 보시겠습니까? 놀다 이거는 플레이예요. 플레이고 누르다 프레스 눌러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눈에 보이네요. 투한 씨는 컴퓨터가 안 켜져서 very good. 아 좋네요. 컴퓨터가 안 켜져서 A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상담원은 투안 씨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안 씨는 그렇게 했지만 컴퓨터는 계속 켜지지 않았어요. 투안 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도 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둘다 괜찮네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기사가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오늘 안 된다고 하면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고 했어요. 이상하죠? 직접 가세요. 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라를 써야 돼요, 라. 직접 가라고 했어요. 마지막. 컴퓨터가 안 켜져서, 이건 안 켜요, 켜. 카상. 안 켜져서. 전화했어요. 투안 씨에게 플러그를 꽂고 파워 버튼은 눌라고 했어요. 아니고 눌러보라고 했어요. 눌러보라고 했어요. 눌러보라고 했어요. 누르라고 했어요는 캔. 누르라고 했어요. 누르세요. 하면 누르라고 했어요.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라고 했어요. 일해야 하기 때문에, 굿.
오늘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컴퓨터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네,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컴퓨터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굿. 오케이. 그래서 뭐 플러그를 꽂고 파워 버튼을 눌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넥스트 이미지죠. 투안 씨가 AS 센터 이 네임 카드는 뭐예요?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명함. 아,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테크노마티 전화번호.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요. 하니까 여자 상담원이 거기 핸드폰 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핸드폰 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그럼 그쪽 전화번호를 주세요. Give me the phone number. 그랬더니, 갑자기 상담원이, 안 돼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왜? 대화가 좀 이상해요. 또 전화해서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했는데 그건 핸드폰 회사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쪽 전화번호를 주세요. 근데 이 그쪽은 그 핸드폰 회사 핸드폰 전화번호죠. 회사. 근데 여자가 안 돼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핸드폰 회사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런.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 근데 보통 이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주세요 할때이 그쪽이란 말을 많이 해요. 그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모르는 여자를 뭐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 사람을 당신이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해요. 오, 당신. 이상해. 네. 이상하고, 저기요? 하기도 좀 이상해요. 저기요? 아니,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쪽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쪽. 그러니까 유예요, 유. 이거는 유. 안녕하세요. 그쪽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쪽 하면 당신 전화번호를 주세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쪽 전화번호를 주세요 하면 정말로 당신 전화번호를 주세요 하고 같아요. Same mean. 그런데 이 사람은 그쪽이 핸드폰 회사죠, 사실. 그쪽 전화번호 주세요 하면 핸드폰 회사 전화번호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쪽 하니까 안 돼요.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함을 들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처음에는 그 자동 응답, 오토 엔서링 머신이에요. 컴퓨터는 1번, 모는 2번, 기타는 3번을 눌러주세요. 하고 띠리릿 눌렀죠. 라디아 씨가 투안이에요. 투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컴퓨터 안 꺼졌어요. 그럼 플러그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해봤어요. 해봤어요. 파워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보시겠습니까? 몇번 해봤어요. 몇또번안 해봤어요? 켜져요. 안 켜져요. 그럼 서비스 기사를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케이. 네네. 이게 말이 너무 짧아요. 네. 주세요. 네, 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네 하면은 잠깐 동안 어떻게 되지? 그래서 몰라요. 네, 보내주세요 하면은 더뭐 클리어.
그러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010-8765-이거 뭐지? 1767이에요. 이에요. 일찍이에요. 그럼 내일 몇 시죠? 2시? 내일 2시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이 없어요? 내일 2시가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어떡하죠? 안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네. 읽어볼까요? This one, 오늘. 오늘 와주시면 죽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아휴, 가는 역까지? 전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요? 잠시만요. 가보시겠습니까?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어디예요? 가까운 서비스 센터가 어디예요? 서초동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강남역입니다. 그럼 이거 되죠? 어휴, 강남역까지? 오케이. 이런 컨버세이션이었죠. Next 페이지 보죠. Next 페이지는 AS 센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AS는 뭐 애프터 서비스죠.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uncomfortable, 불편해요. 백화점을 이용할 때,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객 상담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센터죠. 백화점 서비스 센터, 고객 상담실. 아니면 백화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글은 라이팅이고. 라이팅. 올리다 하면 업로드예요. 올리다. 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불편해요 하고 올립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무시? Ignore. 이그놀. 무시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안 가면 되지 뭐. 하고. 라디아 씨는 어때요? 백화점을 이용할 때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백화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글을 올려요? 네.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글을 올려요. 그리고, 어디다. 레이첼 씨는 어때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네, 무시합니다. 크리스탈 씨는 어때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씨가 네. 저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백화점이 불편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고객 상담실에 갈 거예요. 고객 상담실에 갈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해요. 끝. 오케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방법? 하면 뭐 웨이, 메소드. 네. 방법이 있는데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은 quantity가 양 있고 질인데 질은 quality. 질, 양은 quantity. quantity 있으나? 그래서 양은 뭐이 넘버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죠. 양. amount, quantity, amount. 양이 너무 많아요. AA 센터가 너무 멀어요. Very far.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없어요. 이 몽골? 몽골리아 컨트리 있죠? 몽골리아. 한국 이름은 몽고예요. 한국에서는 몽고라고 부르는데 몽고. 몽골어 하면 이 랭귀지, 몽골리아 랭귀지가 된 안내서, 가이드북이 없어요. 안내서.
혹시 악뮤라고 한국 가수 알죠? 악뮤. 네. 악동 뮤지션. 네, 아주 악동 아주 뮤지션. 유명하죠? 악동 네. 뮤지션, 악무. 이 악무가 몽골에 오래 있었어요.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맞. 부모님, 네. 많이 아네요. 이두 친구들이 옛날에 몽골에서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몽골에서 봉사? 아니요. 생활을 했는데 그 종교, 릴리전 때문에 몽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몽골에서 오래 살았죠. 재밌는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유명해졌죠. 악동 뮤지션. 그 교회, 처치, 교회에 있어요. 가족이. 아니, 그래서 몽골어 된 안내서가 가이드북이 없어요. 그리고 넥스트 페이지에 이제 불편해요 이야기가 있네요. 신라전자는 신라 컴퍼니, 일렉트로닉스 컴퍼니. 제목은 모르겠고. 작성자, 라이터. 작성자는 한스. 앤 크리스탈 읽어볼까요?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기능도 많고 디자인도 좋아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수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서 휴대전화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AS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신촌에 살고 있는데 이 근처에는 AS센터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30분이나 버스를 타고 AS센터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도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AS센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고치기는 했지만 기다리는 시간과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했습니다. 신촌에도 AI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목이 뭘까요? 여기서 제목을 찾아보세요 했는데, 제목이? 센터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제목은 타이틀이죠, 타이틀. AI 센터가 너무 멀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6과 읽고 말하기. AS 센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가, 신라전자. 3개월 전에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기능도 많고 디자인도 좋아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수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AS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신촌에 살고 있는데 이 근처에는 AS 센터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30분이나 버스를 타고 AS 센터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도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AS 센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고치기는 했지만 기다리는 시간과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했습니다. 신촌에도 AS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서울백화점. 3개월 전에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했어요. 3개월 전에. 기능도 많고, 기능은 function이죠. function도 많고, 디자인도 좋아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수로 하면 My by accident. mistake, My accident. 실수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서 물에 빠뜨리다 하면 드롭 인트. 빠뜨리다 드롭. 화장실을 빠뜨렸네요. 화장실 토일렛에
빠뜨려서 휴대전화가 broken,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AS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find, 찾아봤습니다. 제가 신촌에 살고 있는데 이 근처에는 AS 센터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no choice. 30분이나 버스를 타고 AS 센터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도 1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여기 뭐 이나 30분이나 1시간이나 하면 보통 자기 생각보다 많아요 할때 이나를 해요.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뭐 많아요 할 때. 30분이나 걸렸어요. 1시간이나 걸렸어요. 어제 그 이태원 사고로 150명이나 뭐 다쳤어요. 죽었어요 하면 die. 이나 자기 생각보다 아주 많을 때 이나를 써요. 그한 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A 센터가 별로 난 much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를 fix 고치기는 했지만, but 기다리는 시간과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불편했습니다. Waiting time and to go and come. 신촌에도 AA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롱 호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만이 뭐예요? 불만은 뭐 unsatisfaction, dissatisfaction, 불만. 보통 만족하면 satisfaction이죠. 만족. 근데 불만하면 뭐 불만족, dissatisfaction. 불만이 뭐예요? AS AA 센터가 센터가 너무 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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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far.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AA 센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뭘 원해요? 뭐예요? What do you want? 신촌에도 인천에도 대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AS 센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신촌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라전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예요. 두 번째 라디아 해볼까요? 서울백화점.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살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곤란이죠, 곤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 없는데 보장되어 있는 야채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헐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면 3분의 2 이상을 버리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적은 양도. 양도 보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야채를 살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 없는데, 포장되어 있는 야채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면 3분의 2 이상을 버리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리빙 얼론 미혼 여성입니다. 미혼 있고 결혼, 결혼은 메리이고 미혼은 싱글, 싱글 워먼. 미혼, 미혼하면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미혼이라 결혼을 안 했어요. 미혼. 저는 서울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데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야채, 베지터블을 살 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곤란해요. 그렇죠? 곤란하면 뭐 트러블, 디피컬, 핫, 트러블썸.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많은 양이 논일 필요 없는데 포장, 패키지 되어 있는 야채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포장이 패키지. 야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아서 left, 남아서 throw,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in example, 콩나물, bean sprout나 두부, 토프를 사면 3분의 2 이상을 버리게 됩니다. 3분의 2, 이게 이제 이거죠. 3분의 2, 3분의 2라고 해요. 2분의 1 하면 half, 2, 이거를 읽을 때 2분의 1이라고 해요. 3분의 2. 분은 그 분수, 분, fraction이죠. fraction. 이건가 보다. 분수.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이상, 이상은? above. above, 뭐, 뭐 above. 하든, 뭐. More than. 3분의 2 이상을 throw, 버리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 like me, person who like me,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for me, 적은 양도, 적은, 적다 하면 few, 뭐 less,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만은 양이 너무 많아요가 불만이네요. 이 패키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small size, 적은 양,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원해요. And 마지막은 민속 박물관. 민속 하면 이거는 폭, 폭로. 폭로, 민속, 미지움, 박물관. 제목은 아마 그 몽고로 안내서가 없어요. 그렇죠?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없어요. 작성자는 뭉쿠바이르. 아마 몽골 사람이네요. 뭉쿠바이르. 레이첼, 저는?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 된 몽골 사람입니다. 제 전공이 한국 역사이기 때문에 민속 박물관에 가끔 가는데 영어나 일본어로 된 안내서나 있지만 몽골어 안내서나 없습니다. 안내서는 없습니다. 안내서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몽골에서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오면 몽골어 안에서 안에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물론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몽골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서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더 편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죠. 박물관. 박물관 그리고 관람은 진짜 관람 박물관을 관람 곤란 한라산하고 같아요. 다 민속 박물관. 저는 한국에 온지 1년 된 몽골 사람입니다. 제 전공이 한국 역사이기 때문에 민속 박물관에 가끔 가는데 영어나 일본어로 된 안내서는 있지만 몽골어 안내서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괜찮은데 몽골에서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오면 몽골어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물론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몽골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서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더 편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1년 된 몽골 사람입니다. 우리 배웠죠. 은지 타임 뭐 됐어요. 되다. 한국에 온지 1년 됐어요. 1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제 전공, my major 전공이 한국 역사, Korean history이기 때문에 민속 박물관에 sometime 가끔 가는데 English, 영어나 일본어로 된 가이드북은 있지만 몽골어 가이드북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I know Korean도 괜찮은데, but 몽골에서 제 friend or family 가족들이 오면 몽골어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물론, of course,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일본 사람보다 몽골 사람이 less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even though, nevertheless, 그래도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any country,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서가 있으면 외국인들이, foreigner들이 더 편하게 박물관을 watching,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스씨는 AS 센터가 너무 멀어요. AS 신촌에도 AS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아 씨는 포장되어 있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요. 스몰 사이즈,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뭉크바이르 씨는 몽골어가 된 안내서가 없어요. 또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신라전자, AA센터에서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 AA센터에서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 맞아요? 네. AA센터에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무슨 별로 기다리지. 오케이, 잠깐만요. 이 가하고 나, 가, 나. 오늘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는 correct sentence, please choose correct sentence 하고 나도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5분. 네.
볼까요? 113페이지. 네, 여기 신라전자 한스. 1번, 2번, 뭐가 맞아요? 2번. 2번. 2번, 신촌에 AI센터가 없다. 이게 맞죠? 1번은 AI센터에서 별로는 not much. 별로 기다리지 않았다. Not wait. Wrong. 많이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한 시간? 1시간이 들었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서도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2번, 서울 백화점. 1번 or 2번? 1번. 1번. 1번, 야채가 남아서 throw away, 버린다. 야채가 남아서 버려요. 포장된 양이 너무 많다. 이거는 wrong. 포장된 양이 너무 많 적다 wrong. 너무 많다. 많다. 너무 많아요. 민속박물관은 1번, 2번? 2번. 2번. 몽고로 안내서가 필요해요. And 나 과연 한스씨 라디아 한스씨 휴대전화가 왜 고장났어요? 얼마 전에 실수로 휴대전화를 모래 받으려서 꽂아놨어요. 받으려서 고장났어요. 실수로 미스테이크 실수로 휴대전화를 fall into water, drop into water,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어요. 레이첼, 한스 씨는 휴대전화를 고치면서 뭐가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뭐가 불편해요? AS센터가 너무 멀어요. 멀어요. 멀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AS센터가 너무 멀어요. And 크리스탈, 김민아 씨는 서울 백화점 슈퍼마켓을 이용할 때 뭐가 곤란하다고 했어요? 뭐가 곤란해요? 포장되어 있는 야채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야채 양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포장 패키지 되어 있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피터 원무, 김민아 씨가 원하는 건 뭐예요? 크리스탈, 원하는 게 뭐예요? 뭐? 적은 양도 포장해서 필요해요. 포장해서 팔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패키지에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굿. 뭉크바이르 씨를 소개해 보세요. 근데 라디아, how to introduce 뭉크바이르? 한국에 온지 1년 된 몽골 사람이에요. 굿. 한국에 온지 1년 된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에 온지 1년 됐어요. 그리고 한국 한국 역사 문화, 한국어를 한국어. 잘 돼요. 한국어를 잘해요. 굿.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 문화 아닌데? 역사. 한국 역사를 전공 했어요. 전공해요. 해요. 했어요 하면 아니, 봤어요. 그래도 있고 전공해요 하면 전공해요. 지금도 전공해요. 맞죠?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한국 역사를 전공해요. 뭉크바이르 씨는 박물관을 관람할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 나라 말로 된 안에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해요. 그 여러 나라 many country 말로 된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있으면, 있었으면,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불인해서 읽어보십시오. 레이첼 읽어볼까요? 1번 A 센터가 이 센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 센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나디아 2번.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 랭귀지, 몽골어로 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Please try to make sentence. 근데 라디아 씨가 한스, 앤 크리스탈 미나, 앤 레이첼 뭉크바이르 씨, 또 한스 씨는 미나 씨는 뭉크바이르 씨는 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바로 지금 해도 되고. 지금 제 한수 씨는 실수로 휴대 전화를 물에 빠뜨려서 포장났어요. 생각났어요. 가까운 애 센터가 없으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기서는 이제 없으니까보다 없어서가 더 좋네요. 없어서 불편해요. 없어서 불편해요. 없으니까도 사실 괜찮아요. 뭐 없으니까 불편해요. 없어서 불편해요. 한세 씨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서 고장났어요. 가까운 A 센터가 없어서 불편해요. 굿. 미나 씨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서 적은 양도 포장해서 빨랐어요. 포장해서 팔았어요? 팔았어요면 알았어요. 미나 씨가 셀 베지터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서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요.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문크바이르 씨는 응크바이르 씨는 박물관에서 몽골어 안내서가 없어서 가족들이가 오면 불편해요. 가족들이 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로덴 된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쿠바이러 씨는 민속박물관에서 아니고 민속박물관에 몽골어 안내서가 없어서 가족들이 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된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굿. 오케이. 그래서 어이? 김민아 씨가 직접 고객센터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김민아 씨가 백화점 서비스센터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김민아 씨와 서울 백화점 직원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크리스탈 씨가 김민아, 어서 오세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크리스탈 씨, 뭐가 불편해요? 지금 What's problem? 뭐 불편해요? 포장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야채의 양이 너무 많아요. 유체 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어떤 야채의 양이 많아요? 콩나무 양이 너무 많아요. 콩나물 양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What do you want? 적은 양도 보장해서 말았으면 좋겠어요. 분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를 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Good opinion.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Good. 오케이. 또 포장되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콩나물 양이 너무 많아요. 적은 양도 포장해서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Good. And 레이첼 씨, 레이첼 씨가 뭉크바이러스예요. 뭉크바이러스인데 그 박물관 뭐 서비스센터에 서비스센터? 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몽고로 안내서가 없어요. 몽고로 안내서가 없어요. 뭐 어떻게 대답을 하죠?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몽고로 안내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안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내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불편한 점이 또 있으세요? 안내서가 영어 안내서 하고 일본어 안내서 만 있어요. 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말로 된 안내서도 만들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말로 된 안내서를 만들면 좋겠어요. 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말로 된 안내서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안내서가 더 필요할까요? 네,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안내서가 더 필요할까요? 말레이시아. 마레이시아 말해요. 네, 말레이시아. 대구. 마레이시아 또 대구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안내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굿. 오케이.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할수 있죠. 몽골 안내서가 없어요. 야채 양이 너무 많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워크북을 한번 볼까요? 워크북 유닛 6. 그러면 넘버는 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나우는 이기 때문에, 제 생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할로윈이기 때문에, 파스트 텐스 있네요. 지각했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And 68페이지 한번 보죠. 68, 88이네요. 88페이지. 왜 오늘 모임에 갈수 없어요? 아버지 생신이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가야 돼요. 생신이 뭐예요? Birthday. 생일 존댓말이 생신이에요. 생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Reason, other reason. 왜 오늘 모임에 갈수 없어요?
유? 기 때문에 어쨌든 verb 기 때문에 그 나온 이기 때문에 왜 오늘 게더링 모임에 갈수 없어요? Why? 다른 약속이 다른 있다면? 약속, 다른 다른 약속이?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이? 이 때문에 No? 다른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안 돼. 이기 아니야. 기인 때문에. 인이 있기 이 때문에. 때문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또? 왜 오늘 모임에 갈수 없어요? 비건했기 때문에 피곤하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못 가요. 바빠요 하면? 바쁘기 때문에 바쁘기 바쁘기 때문에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갈수 없어요. 왜그 영화를 안 봤어요? 왜그 영화 안 봤어요? 요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굿. 또? 왜안 봤어요? 아더 리즌? 재미없기 때문에. 거기. 재미없기 때문에 안 봤어요. 캔? 재미없어요. 재미없기 때문에. 아, 요즘 참그 극장이 비싸요. 극장이 비싸. 비싸기 때문에. 지금 그랬네. 극장 뭐 표가 비싸기 때문에도 아주 좋아요. 극장 표가 티켓이 비싸기 때문에 있고, 극장 요금, 뭐 차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안 봤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재미없기 때문에 안 봤어요. 왜 식사를 안 해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식사를 안 해요. 또왜안 해요? 입에 안 맞기 아, 때문에 이 음식이 입에 안 입맛 맞기 맞기 때문에 때문에 not delicious or I don't like this food 아니면 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해요. 왜 식사를 안 해요? 또 있을까요? 왜 식사를 안 해요? 식욕이 없기 때문에. 식욕이 식기요. 없기 때문에. 식욕은 뭐예요? 식욕. 에프타이트. 에프타이트네, 에프타이트. 그 식욕이 없어요 하면,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하고 뜨네.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해요. 식욕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해요. Can. And 왜 회의에 늦었어요? 회의에 late 늦었어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길이 막히기 때문에 늦었어요. Good. 또. 왜 늦었어요? 일어난 늦게 일어 늦게까지 일어난 늦게 일어났어요? 일어났기 일어났기 때문에 때문에. 아니면 늦잠을 잤어요? 오버슬립? 늦잠은 잤기 때문에 잤기 때문에 늦었어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늦었어요.
왜 어제 노래방에서 노래를 안 불렀어요? 낮기 때문에 안 불렀어요. 낮기 때문에 뭐예요? 낮기 때문에? 낮 means 낮이 뭐예요? 무슨 뜻이야 이거? 낮은 데이타임인데, 데이타임. 낮설다인가? 낮설, 맞아요? 낯설 때 낮설다 맞는 거 하면은 약간 샤이한 거 맞아요? 샤이? 본 파밀리에? 기억나요 네 맞기 낯설기 낯설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하면 보통 뭐 shy, unfamiliar 낯설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불러. 근데 shy 하면 보통 shy는 낯설기보다도 부끄럽다. 부끄럽다 하면 shy. 또 부끄럽기 부끄럽기 때문에 때문에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노래 안 불렀어요. 낯설다 하면 뭐라 하냐? unfamiliar. 그래서 이 노래방에 제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잘 몰라요. 이게 낯설다예요. 아니면 처음 노래방 노래방에 처음에 처음 갔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낯설다예요. 처음 갔어요. 이게 낯설다 하고 같아요. same. 낯설어요, 낯설다 하면 이거는 보통 이제 처음 가서 잘 몰라요. I don't know. This system 노래 무슨 노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갔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노래 안 불렀어요. shy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노래 안 불렀어요. 목이 아파요 하면 이 아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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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때문에. 목이 아프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불렀어요. 오케이. 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next week 다음 주는 workbook 할게요. workbook. workbook을 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유닛 7 이제 유닛 7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네, you.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네, 건강하세요. 케어풀.